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느 분인지 먼저 제니 씨부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겨울 여름에 활동하느라 항상 같이 응원하러 오신 팬분들한테 시원하게 같이 함께하고 싶어요. 블링크요. 블링크, 특히 블링크 분들과 블링크 선생님 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시수 씨는요? 아, 그렇다면 저는 저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과 함께 소풍을 가서 스프라이트를 즐기면서 뛰어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제 5회 멤버라고도 할 수 있는 반려견과 함께 해주시고 싶고요. 로제 씨는요? 저는 멤버분들이랑 같이 좀 퇴근하고 나서 좀 재밌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스프라이트를 즐겨보고 싶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에서 즐겨보고 싶어요. 민서 씨도요? 그럼 저는 가죠. 그분들이랑 네, 다 같이. 그렇죠.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상쾌함을 전해주실 것 같아요. 우던 씨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평소부터 팬이었던 여기 옆에 계신 블랙핑크 분들과 지금 함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의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오늘 인사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